선수들이 지금 외곽에 다 서 있거든요. 최성원 예. 원이 스크린 던집니다. 들어갑니다. 최성원 정말 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. 네. 자 오재현 과감합니다. 오재현 김경훈 감독이 박수를 보내줍니다. 외곽 공간에 이제 가담을 했습니다. 김선영 외곽 뺐어요. 김영빈 좀 되면 안 믿을 수가 없는 상황이 됐거든요. 네. 점수도 점수지만 갑자기 지금 SK에서 외곽에 3점 슛이 들어가고 있어요. 자. SK도 좋은 플레이를 보여줄 수 있거든요. 좋습니다. 김종규 볼 뺏겼습니다. 오재현 스텝 성공 이후에 2대 1 아웃넘버 오재현 안 들어갔습니다. 리바운드 김종규였습니다. 지금은 오재현 선수가 조금 욕심을 부려봤거든요. 이번에 김정민 선수 볼 놓쳤고요. 자 최성원 외곽 왼쪽 45도 오재현 지금 자유로운 공격이거든요. 5초 남겨두고 베이스라인 근처 최성원 외곽 완전히 열렸습니다. 들어가겠습니다. 오재현과 함께 역전하는 SK 64대62 이제 두 점차 앞서가는 SK입니다. 양팀 오늘 SK는 3점 7개 팀은 9개를 꽂아놓고 있습니다. 왼쪽 45도 이번엔 양섭 3쿼터 들어 갑자기 무섭게 지금 외곽 3점이 터지고 있거든요. 돌아가면서 SK 선수들이요. 이 공격을 성공시키고 3쿼터를 마감 지을 수 있다면 SK에겐 더없이 좋은 지금 찬스입니다. 마지막 수비는 대인방어예요. 5초 김선영 넘겨줬고 3초 2초 1초 원이 끌어냅니다. 차빈 원이 자 지금 상당히 머머리였거든요. 아, 3쿼터 남은 시간 0.2초 뜨거웠던 서울 SK의 3쿼터였습니다. 이 점수차를 극복을 해내면서 이제 0점을 앞둔 채로 3쿼터를 마감 짓는 서울 SK입니다.